이게 어려운가 봐요. 친구가 없으니까. 맞죠. 근데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죠? 응. 밖에 나가서 하면 어려운 일이 당연스러운가. 그렇지. 지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자기 또 처지도 알고, 얘가. 예. 다시 한 번도 밖에 나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얘는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몸무게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이제 생차 한잔 마십니다. 생차 한잔 마시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향기가 아주 물씬 이렇게 풍겨나네요. 아, 맛이 좋습니다. 예, 생차가 최고입니다. 단식 며칠째예요? 아, 5일째입니다. 5일이요? 예. 나 어제 장마 왔어요. 무 좀 들려고 이번에는. 예. 무. 제주도에서 나온 무라고 하네. 예. 그러니까 물을 좀 쓸어서 넣으세요. 예. 왜 뽑았어요? 아, 이 사람이 말이라 이거. 죄송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네? 제가 무를 깎겠습니다. 깎아서 제가 집어넣어요. 예. 여기 사사사. 예. 무는 이렇게 장에 좋거든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무즙을 갈아서 드시면요. 나는 장이 이렇게 좋거든요. 그 껍질채로 넣어요. 껍질채로? 저 접하는 거니까 이 껍질채. 예. 넣어야지 이거는. 예. 그냥 잘라서 넣으라니까 나 이 사람이. 예. 예.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그 우슬이라 그래. 우슬 부드러운 거는 요번에 접자려고 뼈에도 좋고 하니까 우슬에 뿌리채 다 넣는 거야 이거. 그리고 그 깐 껍질은 열로 넣어주세요. 가위 껍질은 여기다 쓸 거예요? 사과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서. 부드럽지 않아서 안 돼요, 지금. 껍질 까야 돼서. 다 까고, 껍질은 여기다 넣으면 돼요. 미안합니다. 방풍.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넣으면서 해야 되시겠네요? 이제 돌릴게요. 예. 이거 눌러요. 반디에 반디. 무가 많이 들어가니까 봐라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벌써 꼭꼭 집어요. 야무치야 돼 사람이 말이다. 수행은 뭐 하는 거예요? 수행이 신선생. 수행이 참 쉽지 않네요. 까다롭지. 예. 이번에는 우수라고 칙순이 좀 많이 들어가고. 내가 요번에 또 이렇게 딱 영감이 오는데, 이것도 오늘 쓴바기도 하나 넣을 거라. 쓰름하이, 뼈채로. 아유.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걸려서 그런 거니까. 이런 칙순 같은 게 좀 질기니까요. 걸리죠. 선생님, 이거랑 예. 무랑 같이 섞어서 예. 하시면은 예. 물도 나오면서 좀 더 나을 거예요. 예. 무 그거 다 넣으면 되겠네요. 예, 이거 오늘 먹을 목수를 준비한 거예요. 예. 아유, 크네요. 조금. 좀 커요? 예. 좀 더 작아야 돼요? 약간만, 조금만 더 작게 해주세요. 하고 우슬, 쓴바기 그리고 과일은요. 바나나하고 사과하고 골든키위하고 토마토 이렇게 넣을 겁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저기 죽을 예. 마십시다. 예. 우리 스님이 예. 우리 중선 스님이 우리 거의 속도가 빠르다네요. 예. 좀 우리가 지켜줘야 해요. 예. 그런 거를. 아니,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가지고 방수를 마셔버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먹는 걸 엄청 잘 먹는 사람들인데 근데 먹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홀딱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는 늘 껍질 않을 거예요. 이거 다 즙자기 때문에 넣어도 되거든. 즙자기. 그리고 그것만 좀 짜주면 돼요, 스님. 네. 주스? 아니. 어떤 거? 참외 껍질 좀 까줘, 먼저. 전부 다 짜놓고. 어제는 어떻게 좀 덜 힘들던가요? 좀 드시고 나니까? 아, 힘이 나죠. 행복한 안식구에서 오늘 5일째죠? 예. 간식 5일째고, 이제, 예. 우리가 즙으로 먹는 건 이제, 예. 이틀째죠. 예. 즙을 먹으니까 간식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일시지. 간식 껍질은 다 즙에다 넣습니다. 행복한 영양식. 에너지식. 즙을 직접 우리가 껍질을 그냥 먹는 거는 그런데 즙을 짜버리면 물만 빠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즙으로 주스나 생즙으로 마시면요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한 30분에 1시간 하면 다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딱딱한 거 씹어서 먹게 되면 이게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보통 한 8시간, 많게는 뭐 18시간 이상. 그러니까. 그것도 되겠네요. 다 됐죠? 예. 여기 예. 오늘 이제 이렇게 한잔 합니다. 과일은 참외하고, 뭐, 골든키위하고, 바나나하고, 뭐, 이렇게 마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약초는, 찍순하고, 우슬하고, 뭐, 이런, 무 같은 거, 이래 넣습니다. 한번 드셔, 먹어볼까요? 야, 이거 완전 천상의 음식인데. 예. 드셔보셔요, 진짜. 예. 최고의 생즙입니다. 예. 천상의 음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아, 어제보다 더 맛있네요. 그죠. 다르죠. 오늘은 또 약초가 워낙 그날그날마다 약초가 달라요. 그 식단은 제 손에서 보이는 것이 그날 식단이에요. 무 맛도 나고 참외 맛도 나고 야 이제 그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오후에 영상 예. 촬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 경과보고도 하고 그 저희들이 이제 왜 단식을 저 사람들이 하면서 왜 살만 쏙쏙 빼고 뭔 수행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시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에 그 생차예요. 그래서 그 갈용이라든지 이제 우슬 같은 거를 여기 듬뿍 넣었어요. 방풍도 넣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을 처음부터 물 넣고 끓이면 안 되고 생차는 끓는 물을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컵에다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꽃 같은 거는 굳이 여기다 넣어서 뭐 할 필요 없으니까 넣어서 그냥 생차 우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미나리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나리도 여기다 넣고요. 이 청열 작용이 있거든, 미나리가. 해독 작용이 있어요. 이거는 질본입니다. 그래서 물이 끓고 나면요, 이거 좀 클러쪽 좀 해줬습니다. 붓는 거, 가까이서. 완전히 클로즈업 해줘. 이러면 아주 그냥 그대로 자연에 그런 향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가 뒀다가 한 5분 정도 뒀다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따라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꽃이 찔레꽃이 가장 왕성하고요. 아카시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있으면 하는데 오늘은 단식 6일째라 뭐 그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뜯어올 수 있는 만큼의 힘은 있어요. 괜찮아요. 네, 한번 봐볼까요?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노랗게 색깔이 우려났잖아요. 아침에 명상전이나 그거 할 때 이렇게 이제 생차, 꽃차 한 잔 마시고요. 그래서 힘을 내고 있답니다. 오늘 단식 5일째인데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단식 끝이면 우리 도반 선생님도 또 가신다 그러네요. 도반 선생님 가시고 나면 또 이리저리 또 바빠질 것 같은데 하루하루 그냥 오늘 이 순간을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일째인데 예. 얼른 가갖고 야채 준비해서 가지고 가요. 예. 지금 네. 스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들고 와요. 예. 예. 오늘 이거 모이 줄기 오늘 줄기만 넣었어요. 그리고 질경이, 예. 그리고 돈나물, 이거는 이제 야생 미나리. 그리고 쓴박이 그 다음에 칡순 그렇게 넣고요. 과일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일 이거 갈죠 뭐 이제. 갈자. 이거는 스님이 준비하시라 그러고 예. 이거는 우리는 이걸 하면 돼요. 예. 잘 눌러야 돼. 그래야 즙이 제대로 짜지거든요. 천천히 넣어야 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 잘 나오죠? 확실히 이것만 하니까. 스님이 머리 줄기가 아주 좋으네. 아, 잘 가네요? 예,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싱싱하니까. 싱싱하고 금방 빼놓으니까. 천천히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야가 막 찌꺼기가 안 뛰고 바로 내려가는 거야. 예. 내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칡 같은 거 질긴 게 이제 좀 그죠? 예. 좀 걸리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야생 그 있잖아요. 예. 미나리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미나리. 예. 향도 좋고. 쓴다기도 이렇게 좋아요.
사과껍질 어떻게 잘 안 갈리던데. 넣지 마라. 사과껍질은 괜찮은데, 어떻게, 맛 때문에 그랬어. 사과껍질만 좀 넣어줘요. 이번엔 또 맛이 또 달라요. 들어가는 게 달라서. 스님, 이번에는 그 원액 한번 한 숟갈 드셔보세요, 스님들. 원액이요? 요거 원액. 아. 갈 섞기 전에 원액입니다. 쓰는 맛을 봐야 되겠네. 돈나물이 이렇게 하니까, 맥주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예. 돈나물 부드러워갖고, 예. 이거 껍질 벗기면 이것도 바로 그냥 갈아도 상관없어요. 과일하고 똑같이. 머리 줄기는 있잖아요. 껍질만 벗기면. 그죠, 스님? 사과는 넣을게요, 사과 껍질은. 할게요. 녹차도 좀 넣을게요. 예? 아, 차는 넣지 마요. 우리 생차로도 많이 먹었는데. 꽃을 넣을게요. 꽃도 넣으려고요? 아, 이 사람 이래갖고 그 한 200cm 사세요. 예? 하고 157cm야. 신선생은 그럼 몇 살 살고 싶어요? 네, 뭐. 179세? 네, 별로 오래 살고 싶은 건 없어요. 뭐. 오래 살아요, 뭐. 이거. 다 넣을까요? 예. 네. 오, 많이 나왔어, 요번에. 예. 확실히 머리 줄기가. 예. 좋아. 어, 아주 좋아. 신선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거품은? 나쁜 건 아니지. 이거 더 돌려요. 예. 어차피 놔둬요, 더. 예. 그리고, 이거를 내가 했잖아, 신선에. 예. 이 자체는, 예. 그, 뭐, 미혼처럼 그런 게 많으면은, 예. 이게 그래 된다니까, 거품이 뜬다니까? 예. 요거 녹즙 원액 한번 먹어볼게요. 써요? 요번에 생각보다 안 쓰다. 오, 머리 줄기 이렇게 만들었는데. 머리 줄기가 안 쓴 거야. 달콤한 거야. 그래서 쓰니. 쉼 진짜 드셔보세요. 아주 좋아. 숟가락 좀 가지고 올까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아,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그 단식 6일째인데요. 이렇게 생즙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신선하고요. 또 맛도 좋거든요. 아, 진짜. 아, 오늘 진짜 좋은데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예. 잘 이제 순조롭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택배가 있지 않습니까? 많아가지고 주문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 택배 보내러 우체국에 왔습니다. 변기도 이렇게 우편에. 우리 끝나고 뭐 하죠? 아, 오늘 이제 단식 그 7일째인데요. 그 몸무게를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몸무게 변화를. 예, 보건소 가야죠. 예. 아, 배고프네. 아, 단식 마지막 날 7일째거든요. 오늘 이제 몸무게 체크하러요. 여기 보건지소에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확인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예, 갑시다, 그러면. 예. 많이 오셨다. 응? 아유, 그래도 51kg면 스님, 아유, 좋은 거예요. 신선생 올라가시죠? 예.
그런데 단식 날 3일째 그 다음 날 찍었어야 돼. 54kg. 54.3kg. 그 그러니까